네, 뭐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실 일이 없으시죠. 저 ROTC 계세요? 저 ROTC 계세요? ROTC 복장이 너무 티가 나요. 예? 네?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 너무 비싸네. 제가 뭐 여러분께 있으려고 내 걸 본 거라거나 구걸하진 않겠습니다. 비싸네. 아, 가실 분은 가세요. 예. 네. 남자의 경륜에서 저에게 30분이 최초입니다. 예? 네?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왕비어라는 제 이름을 다 아세요? 네. 아시죠? 네. 이게 불과 한 2년 전에 저는 뭐 했는지 혹시 아세요? 아세요? 불과 2년 전에 저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2년 사이에 저는 정말 누구보다 뜨겁게 살았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2년간 어떻게 뜨겁게 보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여러분께 제 이름을 알렸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이 21세기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그죠? 나를 알려야 돼요. 저는 2년 전에 그게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2년 전에 인터넷 검색창에 윤영빈을 치잖아요. 연관 검색어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안 웃겨가 나왔어요. 거짓말 같죠? 싫어합니다. 누가 친 거야 그걸? 윤영빈 안 웃겨. 그걸 보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야, 나는 개그맨이고 내 이름을 알려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든지 알려야 되겠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잘못됐던 것일까?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을까? 내가 잘하는 걸 너무 안 보여줬어요. 내가 잘하는 걸 안 보여주고 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내 이름은 안상순이라는 데서 안상태 씨 옆에 이렇게 네. 그리고 패션 7080이라는 코너에서 뭐 박희순 씨, 오지연 씨 옆쪽에 두 명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죠? 네, 그게 저예요. 이렇게 해나가는데 아,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지 못했구나. 그러면 과연 남들이 봤을 때 어, 쟤 저건 잘하네? 어, 몰랐는데? 깜짝 놀랐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뭐가 있지? 외모가 웃기게 생기진 않았어. 외모는 너무 평범해. 약간 이창명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래, 그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외모적으로 내가 뭐가 좋을까 생각을 했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외모적으로 난 누구에게 보여줘도 자신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허벅지입니다. 과감하게 핫팬츠를 네. 핫팬츠를 선택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내가 연기를 잘하나? 아, 연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말을 잘하나? 그래, 내가 말만 하는 건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말을 잘하니까 말을 잘하는 걸 보여주자. 그렇게 코너를 짜기를 몇 개월, 몇 개월,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왕비호라는 캐릭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잘하는 걸 찾다 보면요, 잘하게 돼요. 잘하게 됩니다. 네. 전 참 못하는 사람이에요.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 근데 내가 잘하는 것만 모아서 해보니까 아, 이게 할만하더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여러분이 내 자신을 알리고 싶다 했을 때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찾아라. 괜히 남들 한다고 휩쓸려가면요,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예? 박희순 씨처럼 나와서 저는 창문 없는 고시원에 살았어요. 웃기겠어요? 안 웃겨요. 박희순 씨는 그냥 나와서요, 예, 저는 강남 사람입니다. 빵 터져요. 그죠? 예.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옆 사람에게 나를 알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상호성의 원칙. 상호성의 원칙.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겁니다. 뭐냐면요, 내가 하나 주면 이 사람도 미안해서 하나 줘요. 그 이경규 형님, 우리 큰 형님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로비야. 예? 저는요, 처음에 경규 형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만 버럭한다, 또 크, 이거 한다, 또 이 새끼 이거 한다. 예? 이경규 울렁증이 내가 생겼나?
그쪽에서 앞에서 호... 안 되겠다. 일단 마음을 얻자. 자, 가자. 제일 가까운데 옆에 딱 섰어요. 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쪽을 보고 얘기하면 이렇게 가서 아하하하 형님 아하하하 일단 웃는 거예요. 아하하 형님 마음은 계속 보내는 거죠. 형님 얘기에 제가 웃고 있습니다. 제가 웃어줍니다 형님. 예? 그리고 뭐 좋은 일 있으면 탁 전화를 드리고 어느 날인가는 낚시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낚시도 따라가 보고 낚시에 둘이 촤악 앉아있는데요. 탁 앉으셔서 형별아 미끼 와우 근데 어느 날인가 아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싶다 맨날 황진이 부르십니다. 네. 황진이 황진이 진이진이야. 네? 그럼 아, 재밌게 막 놀고 이제 자 가자 여기 얼마나 왔어 형님 저희 계산했습니다. 경규 형님이 야 그걸 왜 계산했어 이분 여기까지 걸려있는데 네? 그걸 왜 계산했어. 그 이후부터는 저한테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그때 제가 한 30만원 썼거든요. 아니 저는 생각에 그래도 한 300 이상은 써야 이분이 마음이 열릴 30에 무너졌습니다. 네? 30에? 그러고는 저에게 한마디를 해주십니다. 야 너 버라이어티 쇼를 잘하고 싶냐? 네 잘하고 싶습니다. 그럼 뭔가 하려고 하지 마. 다 했어? 물론 이렇게 농담으로 뭐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진심을 보여줬을 때 상대방이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경규 형님은 저를 싫어하고 후배들을 미워해서 막 화를 내고 이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 친구에게 움직여보시고 여러분이 먼저 교수님께 움직여보시고 여러분이 먼저 직장 상사에게 다가가보세요.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사람이요 개를 왜 좋아합니까? 다가가면 반겨요. 막 꼬리 치면서 반갑다고 반겨요. 그죠? 경규 형님 집에 개를 열댓마리를 키우세요. 그게 좋아서 네? 진심을 다해 내 자신을 알리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다가가라 라는 거죠. 네. 저는 지난 몇 년간 그걸 배운 것 같고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면 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창 시절 생활을 하시는데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서도 제가 지금 한 이 얘기가 되게 어려운데 잘했네요. 아주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청춘이 아주 뜨겁게 불사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청춘 포에버 포에버. 되게 많았는데 솔직히 걱정했던 부분이 오늘 조금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한 부분도 있었고요. 진짜 감사하다고 직접 뵙고 진짜 인사드리고 싶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 오늘 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해준 얘기 중에서 마음에 들어온 게 있으면 그 말 한마디만 잘 지켜도 좋은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시가. 네. 시 나왔어. 네. 야, 선니가 나 쪽벌 되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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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은 아니야. 구석은 아닌데 구석 아니야? 떨어지셔서 구석으로 합격한 사람 보니까 이 길을 팍팍 받으셔. 아, 어우 떨려. 안녕하세요. 월드컵은 우리 남자의 자격이 함께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야 그리스 스위스 그리스 스위스